오케이. 그래서 김지호 1대1 통문장이네요. 케이블 연결함. 아이고야, 또 안에 나온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크랙. 무슨 소리가 들렸죠? 크랙. 소리가 작네. 크랙. 계속해서. A player hits the ball. 그렇죠. A player hits the ball.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거는 오케이. 그 공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es a player hit the ball? What does What does a player hit?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What does a player h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o hits the ball?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거 원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누가 다라 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죠. 주어라 했습니다. 주어. 주어 궁금할 땐 여기에 있던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공을 치니? Who hit the b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A player hit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그 다음에 무엇을 칩니까?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What does a player hit the ball? 네? What does a player hit? 이라고 물어봤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Okay.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oes a bat fall? 그렇죠. 어디로 where라고 묻기 시작하죠. 땅으로라는 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does a bat fal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a bat f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a bat fall to the ground? 오케이. A bat falls. 누가 다? What? 누가다 방망이가 떨어진다 해서 방망이란 대답이 듣고 싶대죠. 그럼 방망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es it fall to the ground? 이게 누가다라며. 이게 누가다. 그치. 이게 누가다라면서요. 누가 방망이가 뭐한다 떨어진다. 그쵸. 그러면 이게 궁금하대.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아까도 똑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예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그래서 주어라고 한다 했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주어. 주어가 궁금할 땐 그냥 뭐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라고 그냥 물어보면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까? 어? 아니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을 해야죠. 연결해서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 라고 물어봤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에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a bat fall? 그렇죠. Where does a bat f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A bat. 안만 길어봤자 It? 이시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듯이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그러면 누가 환호하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환호하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환호하니. 그래, 누가 환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cheers? 오케이. 그렇죠. 이거 누가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계속 붙여서 얘기해줘야죠. 하다시면 하다시 더죠. 그래서 누가 환호하니? What cheers? Who cheers? The crowd cheers. 그러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이런 장면을 보고 관중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What? What? 일단 쭉 해보세요. Wha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이건 그건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What? What the crowd do? 자, 그래서 바로 하기 힘들면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관중이 한다. The crowd do. 오케이. 자 여기에 그 관중이 환호한다라는 표현이 The crowd cheers죠. 왜 The crowd cheers일까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계속 붙여서 얘기해 달라니까요. 하다시 더 왜 하다시 더 줄까요? The crowd가 it이라서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그 관중이 환호한다가 The crowd cheers면 그 관중이 한다는 뭘까요? Is the crowd? 누가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누가 the crowd가 뭐 한다? 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 관중이 한다라는 the crowd does는 뭐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나씩 더 주죠.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 만들어 보겠어요? 그 관중이 하니를 만들겠죠. 그럼 그 관중이 하니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Do the crowd does. Do the crowd does입니까? Does the crowd do입니까? Okay, 이 does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Does가 하다라는 의미의 기본 형태인 do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Does가 들어오니까 이게 합쳐져서 뭐 우리 눈에 뭐로 보이는 거예요? Does로 보이는데 색깔로 할까요? Do가 이렇게 있는데 do 속에 does가 들어가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것이 한다라는 표현은 누가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한다. It does. 됐습니까? 그럼 그것이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oes it do?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관중이 한다. The crowd does. 그 관중이 하니? Does the crowd do? 그러면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그 관중이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the crowd do? What does the crowd do?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관중이 뭐 합니까? The crowd cheers. 아니 묻고 답하기. 그 관중이 뭐 합니까? What does the crowd do? 그렇죠. What does the crowd do? 라고 물어봤더니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관중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선수가 공을 안타를 딱 치고 엉망이 막 날아가니까 와! 하는 거. What does the crowd do? It cheers. 오케이,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Okay.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너 뭐 하니? 그랬더니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 무엇을 하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일단 쭉 해볼까요? What? What do you do? 그렇죠. 됐습니까? 이걸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네가 한다는 뭐였어요? You do. You do죠.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do.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네가 하니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고? Do you? Do you do? 자, do you만 하면 안 되죠. 또 그림으로 설명할까요? 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하다라는 기본 뜻을 갖고 있는 do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do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요? do로 보이죠. 이 뒤에 do, 파란색 do가 앞에 있고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do가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네가 한다라는 표현은 you do인데 네가 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안으로 들어온 하늘색 두가 앞으로 나가죠. 여기 좀 지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눈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완성시켜서 네가 무엇을 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do? 그렇죠. What do you do?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면.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pick up 앞에 I run and I pick up the bat이죠. 여기에 아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What? 그럼 네가 무엇을 집어드니? 이렇게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무엇을 집어드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I pick up? 네가 네가 무엇을 집어드니? 근데 내가 방망이를 집어드니?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What do you pick up? 그렇죠. What do you pick up?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방망이를 집어든다가 여기 있는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그러니까 자, 이제 묻고 답하기.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너는 무엇을 집어드니? What do you do? 무엇을 집어드니? What do you pick up?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I pick up the bat. What do you pick up? I pick up the bat. What do you do? I run and pick up the bat. 뭐하니? 뛰어가서 방망이 집어. 무엇을 집어드니? 방망이를 집어들어. 계속해서 I am a bat boy. Bat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t boy at baseball games. 그러니까 okay. I'm a bat boy. 이번에는 문장의 뜻이 이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o? 자,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지호다. 나는 뭐 누구누구다. 나는 뭐 알려드릴게요. 네. 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비슷하긴 하지만 What?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말로 다 쓸게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물었겠죠. 넌 야구시합에서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너는 야구시합에서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쭉 먼저 해볼까요? What do you I basically What 자. do you 자, 선생님이 뭐 묻고 답하기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를 계속 물어보지 않나요? 그쵸? 맞습니까? 그걸 왜 물어볼까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자, 여기 보면 내가 야구 시합에서 배드보이다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m a bad boy at bad games.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 했냐면 야구 아 배트보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서 우리말로 너는 뭐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장 누가 다 부분에 보니까 세 가지 문장의 중에서 뭐예요? What? 아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쵸? 비동사죠? 그쵸? 그러면 너는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Games? 이렇게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우리가 왜 배웠냐 하면 그게 중학교 때까지 배울 거에 다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묻고 답하기. 야, 너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묻고 답하기.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Who are you? 너 뭐야? I'm a bad boy. What are you? I'm a bad boy. 됐습니까? Who are you? I am 김지호. 됐습니까? What하고 who가 좀 다르죠. 비슷한 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생각해 지원 먼저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Bad boy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무엇이 되는 거 그러면 좀 어렵고요. 그냥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냥 배트보이가 되는 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쵸? 그러면 그것이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뭐 그랬더니 그거 이러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말로 한글로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 Here we go. 무엇이 힘든 일이냐? 그랬더니 배트보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야.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볼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은 힘든 일이니? 됐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말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으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이제 이게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기 할 때는 맨날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표현, 배트보이가 되는 것이 힘든 일이다 라는 표현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은 힘든 일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it hard work? 오케이. 자, 잘 봐봐 지호야. 우리말을 가만 보면 이게 누가 다죠? 누가 배트보이 되는 것은 뭐다 힘든 일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누가 다 부분이다. 근데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다 그랬냐면은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 이게 궁금하대. 그러면 지호가 나중에 이걸 보고 무슨 어라고 배운다 그랬어. 주어가 궁금하다 그랬어. 자, 그럼 다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yes. 계속 해봐 일단. What is hard work?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is hard work?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누가 공치니가 뭐였어요? 누가 공치니? 누가 치니? Who hit? 무엇을 더 볼? 이렇게 물어봤죠?
그쵸? 누가 공을 치니가 뭐였다? Who hits the ball? 무엇이 땅바닥에 떨어지니는 또 뭐였어요? 무엇이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였죠. 지금 이 질문,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가 궁금한 거야? 주어가 궁금한 거죠. 누가 공 치니? Who hits? 뭐가 떨어지니? What falls? 뭐가 힘드니? What is hard? 전부 공통점은 전부 다 그동안 계속해서 보면은 뭔가 궁금한 걸 할 때는 순서가 자꾸 바뀌죠. 뭐 do나 does나 did가 숨어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든지 am, is, are가 먼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근데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뀐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묻고 답하기. 무엇이 힘든 일이니? What is hard work? What is hard work? 그랬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Okay, 계속해서. One 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Okay, one 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누가다를 표시한다면 어디다 표시하겠어요? 우리말에서는. 아, 영어에서는 누가다를 표시하면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세 가지 중에서 뭔지 생각해 주시고 이제 묻고 답하기 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영어 문장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누가다부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말 있죠, 이 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영어 문장은 뭐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못 쓴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틀린 것도 몇 개 보이고요. 선생님이 일단 간단하게 채점 할 테니까 다시 선생님 안 보고 고칠 준비하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원래대로 하면 홍보하고 있어. 다시. 이게 정상적인 순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What? You carry heavy boxes up 40 stairs one day.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동사요. 일반 동사죠. 예, 일반 동사고 또 do, does, did 중에 얘기해줘야죠. did.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만들겠다는 얘기냐면 우리말로 지호가 이걸 어려워하니까 우리말로 무슨 말을 어떤 질문을 만들어보자 말입니까? 네가 월요일날 40개다 위로 무엇을 옮겼니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 영어로 생각하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뭐가 돼갖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I는 당연히 U로 바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그렇죠. 너는 월요일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가 뭐라고요?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Well. 자, 우리말로 먼저 어떤 말을 만들라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태구야, 여기 틀린 것도 선생님이 해놨고 옆에 마이너스 빼기 1, 빼기 2 써있는 건 빼기 1이면 한 군데 틀렸던 얘기고 빼기 2면 두 군데 틀렸던 거야. 네. 오케이, 고치는 준비 공부하고 나서 아 이거 틀렸을 것 같다 이번에 고칠 때 이렇게 고치자라 준비됐으면 가져가세요.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세요. 예, 우리말로 어떤 질문 만들라는 얘기다? Well, 우리말로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보면 너는 어디로 무거운 상자들을 옮겼나? 너는 어디로 월요일날 월요일날 어디로 무거운 상자 옮겼니? 이거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ll, did you carry heavy box this Monday? 그렇죠. 뭐라고요? Well, did you carry heavy box this Mon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만들라는 얘기요? 너는 무거운 상자들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월요일은 6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너는 무거운 상자들을 40계단 위로 언제 옮겼니? 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영어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all these stairs?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게 이거예요. 언제 옮겼어? 자, 그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언제 옮겼니? 너는 언제 옮겼니? When did you carry? 무엇을 너는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오케이, 스탑. 거기 중요한 부분만 연습하는 거야, 이제. 무엇을 옮겼니, 너는? What did you carry?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 뭐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어디로 옮겼니? Where did you carry? 언제 옮겼니? When did you carry? 왜 옮겼니? Why you carry? 에헤이, 뭐가 앞으로 가야지. 너는 왜 옮겼니? Why did you carry? 어떻게 옮겼니? How did you carry? 됐습니까? 자, 그런데 딱 하나만 다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나서 안 보고 고칠 준비되면 가져가라 했잖아.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 하란 얘기고? 우리말로 누가 무거운 상자들을 40계단 위로 월요일날 옮겼니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된다? Who carried heavy boxes up all the stairs Monday?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자, 지금은 방금 했던 질문은 Who carried? 이렇게 해서 순서가 안 바뀌었죠? 왜 순서가 안 바뀌죠? 왜 did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아이가 문장에 뭐니까? 부모니까. 누가 옮겼어? Who carried?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문장의 세 가지 종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만 알고 끊어읽기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묻고 답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너는 무거운 상자들을 월요일날 어디로 옮겼니? 라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너는 무거운 상자들을 저 월요일날 어디로 옮겼니? 뭐라고 묻고 어디로 무거운 상자들을 월요일날 옮겼니? 라고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all the stairs? Monday.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라고 물어봤더니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all the stairs. 오케이,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 up all the stairs가 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다음 문장. Thursday, I had to clean 무슨 the, all the bases. 그렇죠. 그러니까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자, 그렇다면 얘를 또 가지고 놀아보겠죠. 자,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니까 원래 위치로 묻고 답할 때는 정상적인 문장으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치로 보내줍니다. 누가 다를 문장의 시작 부분에 옮기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영어 문장의 기본은 누가 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이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해 뒀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화요일날 청소해야만 했었니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화요일 날 청소해야만 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But did you have to clean? 계속해. 그렇죠. 잘 이해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됐습니까? 자, 이번엔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 자체가 있죠. 이 말, 이 문장 전체. 이 문장 전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건 바로 안 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너 화요일날 뭐 했니? 했더니 나는 화요일날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어. 이렇게 또 대화가 완성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가볼 건데요. 이거부터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시킬 거예요. 자, 그럼 너는 했었다라는 표현은? You had to. 이렇게 되겠죠. had to의 뜻이 뭐였어요? 해야만 했었다죠. 그럼 네가 했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필요한 건, 자, 네가 한다는 뭐예요? 네가 한다, you do죠. 이건 현재 시제라 했습니다. 네가 한다, you do.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 표현 자체가, 네가 했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고, 하다시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did가 들어가는 경우죠. 과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가 두 속에 디드가 들어가니까 우리 눈엔 뭐로 보인다? 이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가 했었다, you did.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네가 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자, 얘가 뭐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가 했었니는 뭐가 되겠다? Did you do? 그럼 이제 다 완성시키면 돼요. 너는 화요일날 무엇을 했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무엇을? What? What did you do? Have to? 응? 자, 이거 보세요. 너는 화요일날 뭘 했니? 이것만 표현하면 돼. 그럼 이건 what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만들었던 너는 했었니죠. 너는 했었니. 그래서 넌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너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그 다음에 화요일 Tuesday. 됐습니까? 에이, have to를 쓸 일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좀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have to를 써야 되겠죠. What did you have to do?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너 화요일에 무엇을 해야만 했었니는 What did you have to do?고요. 너 뭐 했니? 할 땐 What did you do? 너 뭐 했어? What did you do?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화요일날 뭐 했니? 라고 묻고, 나는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 뭐 했, 화요일날 뭐 했어? What did you have to clean all the bases? 오케이. 너 화요일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Tuesday? What did you Tuesday?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야만 했었니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했니라고 묻는 거야. Have to를 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했냐고 묻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 화요일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Tuesday? What did you do Tuesday? 했더니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그렇죠. Okay.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일날 나는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다 인데요 이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정상적인 위치로 보내고요 누가다로 문장을 시작하게 만들고요 주어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게 만들고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What did you feel up Wednesday? 그렇죠. What did you feel up Wednesday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가득 채웠니 수요일? 그렇죠. 수요일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했더니 I feel the very water bottle.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When did you fill up every water bottle? 언제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죠. 이제 뭐 쓸지 대충 감이 올 텐데요. 너는 수요일 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물병을 모두 채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 수요일 날 무엇을 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you do Wednesday? 그렇죠. What did you do Wednes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 묻고 답하기에선 수요일 날 무엇을 했는지 묻고 답하겠습니다. 너 수요일 날 뭐 했어? What did you do Wednesday? 그랬더니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요. 마지막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그렇죠.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It은 뭐 대신 왔다? Bad boy. 그렇죠. I love my job, but bad boy is hard work. 또는 여기에 it은 이거 대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저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저의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 이것은 또 뭐 대신 왔을 수도 있다. 그렇죠. 또 뭐 대신 왔을 수도 있냐. 배트보이 되는 것 대신 왔을 수도 있죠. 배트보이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 또 뭐 대신 왔을 수도 있다.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나요? 오케이. 자, 오늘 했는 것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주어가 궁금할 때 어떻게 묻고 답하면 뭐가 떨어지니? 네? 뭐가 떨어지니? What does fall? What falls? 순서가 바뀌는 거 뭐 하나 배우지 않았나요? 누가 운반했니? Who carried? 계속해서 누가 다 해서 누가 라고 내가 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치니? Who hit the ball? 했더니 a player hit the ball. 됐습니까? 오케이. 순서가 안 바뀌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